삼척시에 있는 한 포구.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배들로 북적인다. 어구를 정리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불가사리를 처리하는 일이다. 이 바다에 적이라요, 적. 이곳 동해 어민들도 서해나 남해 어민과 다를 바 없이 불가사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가에는 이런 불가사리가 많이 잡는다고. 바다의 모래땅에는 저런 불가사리고, 가에 일종 공동원장 안에 들어가면 이런 불가사리가 있어요. 일종 공동어장의 바닷속 바닥을 온통 뒤덮고 있는 별불가사리.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나다. 어부가 버린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떨어진다. 냄새를 잘 맡는 불가사리. 죽은 물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일제히 모여든다.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죽은 물고기만이 아니다. 별불가사리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해삼을 먹고 있다. 해삼은 부드러워 불가사리들이 쉽게 흡착해 먹을 수 있다. 부드러운 먹이만 찾는 것은 아니다. 성게도 불가사리의 좋은 먹잇감이다. 팔의 수가 30여 개인 문어다리 불가사리. 성게 두 마리를 쫓고 있다. 문어다리 불가사리보다 걸음이 늦은 성게. 이내 잡히고 만다. 성게 가시도 불가사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뒤처진 성게를 포획한 문어다리 불가사리. 앞서가는 성게를 계속 쫓아간다. 한 번에 두 마리의 성게를 잡으려는 것. 팔이 많은 문어다리 불가사리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성게 두 마리가 다 잡히고 말았다. 입에서 위로 음식물을 전달하는 보통의 생물과는 달리 불가사리는 위를 몸 밖으로 꺼내 먹잇감을 직접 흡수한다. 6시간 후 가시투성이던 성게는 껍데기만 남았다. 바다의 상록수라 불리는 대황. 그 아래 바다 달팽이라 불리는 군소가 무리지어 알을 낳고 있다. 군소는 암수 한 몸이고 집단으로 모여 산란하는 습성이 있다. 한 마리가 한 달 동안 약 1억 개의 알을 낳는 군소. 번식력이 왕성해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연안 어디서나 번식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군소 한 쌍이 무리를 떠나 바위 위에서 산란을 하고 있다. 불가사리가 옆에서 알을 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산란 중이다. 산란이 끝나자 불가사리가 알 덩어리를 아예 바위 밑으로 떨어뜨리고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다. 산란 뒤 배가 홀쭉해진 어미 군소. 조금 전에 낳은 알을 찾고 있다. 6월 초 번식기를 맞은 오징어가 널찍한 바위 밑에서 산란 중이다. 한 번에 약 30에서 50개의 알을 낳는 오징어. 막에 쌓여있는 알주머니를 돌 밑에 붙인다.
불가사리들이 오징어 알 포식에 나섰다. 불가사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접근하기 쉽고 고단백질로 영양가가 높은 데다 먹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물이 맑은 독도는 미역과 다시마, 감태, 대황과 같은 해조류가 잘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곳에선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자연산 전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복 역시 불가사리가 매우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별불가사리 한 마리가 전복 사냥에 나섰다. 천천히 다가와 전복을 제압하는 순간 전복이 껍데기를 돌려친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불가사리가 물러난다. 껍데기를 돌려치는 전복의 방어책이 통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어책이 매번 통하는 것은 아니다. 전복 사냥에 나선 또 다른 불가사리. 위험을 감지한 전복이 껍데기로 돌려치기를 해보지만 등껍데기 사이로 파고드는 불가사리. 그 힘에 눌려 전복은 옴짝달싹할 수 없다. 전복을 제압한 불가사리가 전복을 감싸 안았다. 불가사리가 전복 한 마리를 먹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약 2시간 전 전복을 먹기 시작한 불가사리. 확인해보니 전복은 이미 죽었지만 아직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다. 불가사리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자 용치 놀래기들이 다가와 전복을 노린다. 제작진의 손길에 놀랐던 불가사리가 빈틈을 보이자 전복을 탐내는 용치 놀래기. 산란기를 앞둔 6월 초, 식욕이 가장 왕성할 때다. 작은 빈틈을 끈질기게 쪼아 불가사리와 전복의 틈을 벌려나간다. 결국 불가사리에게서 전복을 빼앗은 용치 놀래기. 이제 전복은 용치 놀래기들의 차지다. 먹이를 빼앗긴 불가사리 곁으로 또 다른 전복 한 마리가 지나간다. 용치 놀래기에게 빼앗긴 것보다 더 크다. 쉽게 전복을 차지한 불가사리. 다른 불가사리 두 마리도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다가온다. 아래에서 올라온 녀석이 원래 있던 불가사리를 팔로 밀어낸다. 전복을 차지하고 있던 녀석이 순순히 비켜난다. 곧이어 위에서 내려온 불가사리가 도착했다. 그러자 두 번째 녀석도 순순히 물러난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불가사리들. 그들만의 서열이 있는 것일까? 불가사리가 전복 한 마리를 먹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전복을 포식 중인 불가사리를 관찰하는 제작진. 긴 기다림이 이어졌다. 전복을 먹는 긴 시간 동안 불가사리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12시간 후 전복을 얼만큼 먹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가장자리부터 3분의 1가량을 먹어치운 모습이다. 다음 날 36시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불가사리가 드디어 전복을 떠난다. 조금도 남김없이 먹어 없앤 모습이다.
망상어가 새끼를 낳고 있다. 일반 물고기와 달리 체내 수정을 하는 망상어는 한 배에 10마리에서 3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 망상어 암컷은 몸 안에서 알을 부화시켜 5, 6개월간 새끼를 뱃속에서 키워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이번에 좀 이상하다. 어미의 몸 밖으로 나온 꼬리 지느러미에 움직임이 없다. 어미 뱃속을 나온 새끼 망상어. 헤엄을 치지 못하고 바닥으로 군두박질 친다. 사산이다. 어미 망상어는 계속해서 죽은 새끼들을 쏟아낸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미의 뱃속에서 이미 죽은 녀석들이다. 죽은 망상어 새끼를 향해 주변에 있던 불가사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불가사리는 뇌가 없는 대신 온몸에 신경망이 발달했다. 때문에 빛과 온도 그리고 주변 상태를 빠르게 파악한다. 죽은 망상어 새끼를 향해 불가사리들이 모여든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 도우손 햇님 불가사리가 별 불가사리를 잡아먹고 있다. 불가사리는 주변에 먹잇감이 부족하면 동족 포식도 한다. 이번엔 아펠 불가사리가 같은 종의 불가사리를 먹고 있다. 다른 종 불가사리뿐 아니라 심지어 같은 종의 불가사리도 이들의 포식성 앞에선 가족이 아닌 먹이일 뿐이다. 불가사리의 동족 포식은 촬영 기간 중 바다 곳곳에서 흔하게 목격됐다.